인디게임 하면 보통 플랫포머 게임이죠. 맞아. 이번에도 재미있는 플랫포머 게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아 이거 제목 어렵네. Four-sided Fantasy 맞나? Four-sided Fantasy. 이 게임은 화면을 고정하면 상하 좌우가 연결되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인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재미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취향 맞으면 장담하는데 정말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이 게임은 어렵고 화나요. 막 위아래 구분 안 가게 막 돌아다니고 떨어지고 막 위에서 나타나고 막 하다 보면 아 인간 지각력 나한테 있구나 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자, 영화를 보다 보면 게임 한 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전 그런 상황에 100% 죽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체스 게임이죠. 체스 울트라맨. 체스 울트라맨. 아, 죄송합니다. 한국에 장기가 있다면 외국은 체스죠. 아는 사람은 룰을 알겠지만 사실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에 제 월급을 막 영화에서 폰, 비숍, 뭐 퀸, 뭐 체크메이트 막 영화에서 이러면 사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체스 게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스토브가 한글화에서요. 이왕 체스 게임 한 판 하실 거면 그래픽이 빵빵한 이 게임으로 그럴싸하게 즐기세요. 아 근데 난 폰, 비숍 이런 거 타이에도몬이라 거기서만 들어봤는데. 아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게임들이 조금 빡빡해요. 어렵고 좀 그렇죠. 건강은 사실 편안한 마음에서 오죠. 힐링 게임 하나 갑니다. 칼리코. 이 게임은 이래요. 이쁜 그래픽, 집도 꾸미고 BGM도 듣고 고양이도 나오고 타고 다니고 그래요. 동물의 숨만 힐링 게임이 아닙니다. 스토브가 여러분께 힐링을 선사해드릴게요. 칼리코로요. 아, 보기만 해도 좋네요. 마음껏 나댕기고 싶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게임에서 귀요미 하면 죽어요. 초절정,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기를 이어받은 초특급 산수 게임. 제우스 vs 몬스터스. 아 발음 어려운 게임만 나오네. 이 게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잘할 수 있고요, 학교를 졸업했으면 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산수가 안 돼요. 본격 산수 게임 은근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즐기세요. 야 이거 보시는 분들 연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믹스 아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이 게임 보자마자 서커스, 양배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되는데 그 고전 게임이 바로 떠올랐어요. 이 게임을 보자마자요. 오 사운드 플랜. 사운드를 이용하여 좀비를 조종해 내 친구나 적을 공격하세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위로 맞추거나 바위로 소리를 내 좀비를 유인하거나 신중하게 던지세요. 이 게임은 호불호도 있지만 게임 플레이에 제약도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가 없다면 못해요. 당신이 게임 패드가 없다면 못해요. 당신이 PC가 없다면 당연히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스토브 회원이 아니시면 절대 못합니다. 친구들과 우정도 파괴하고 자신의 순발력도 자랑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책상에 손등을 놓고 손등 때리는 게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레드 핸즈.